신나는 상상으로 행복 서초를 디자인하라. 서초구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더 행복한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상상력을 모았습니다. 올해 정책을 두고 겨루는 서초 정책 콘테스트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천산맨 공보는 주민이 정말 우리의 유일한 보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주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두 달 동안 33개 과에서 또 18개 동에서 52개 정책을 놓고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오늘 최종 결선에 8개 정책이 콘테스트에 올랐는데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참신한 응원 영상을 시작으로 다양한 자료를 동원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는데요. 으슥한 밤길을 책임지는 IT 수호천사.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하다고 느꼈던 점을 속 시원히 짚어주며 여성이 행복한 서초를 만드는 여행 프로젝트. 어르신분들의 당당한 삶을 응원하는 노풍당당 효애도시 서초 등 아동, 여성, 어르신 등 사회 약자를 위한 정책들이 이어집니다. 서초 정렴을 책임지는 감사다 담당관 정렴이 우병민, 청순이 한소희입니다. 청순, 청순! 청렴이와 청순이로 나선 서초구 감사 담당관의 청렴 사업 발표는 준비된 영상을 기다려야만 하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멋지게 마무리돼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갑니다. 팀장님, 팀장님, 오늘 결제할 게 얼마 남았는데 또 나가신 거예요. 이번엔 깐깐한 상사와 부하 직원 콤비의 맛깔나는 진행으로 서초 3동 구석구석을 문화거리로 만들어 봅니다. 이 밖에도 최근 대두되는 안전 문제나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드림 클래스 등이 큰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외부 전문가와 지역 주민 전문가로 이루어진 28명의 평가단이 발표 즉시 전자 채점기를 이용해 평가를 하는데요. 보다 신선하면서 주민 친화적인 정책을 선별해내기 위해 집중하고 고민하는 표정입니다. 기존의 공무원들이 하던 어떤 법규나 어떤 규정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접목을 해서 했다는 점에서 높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 화면으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우수상은 어르신복지 다양성을 추구한 노풍당당 사업이 차지합니다. 고생한 많은 직원들의 수고로움이 열매를 맺는 순간인데요. 관내 복지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어르신 한 분도 없게 하는 게 저희 정책 개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11월부터 우리가 어르신에 대해서 분석에 들어가서 우리 직원하고 숱한 회의를 거치고 토론하고 정말 브레인스토밍을 거쳐서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저희 노력의 산물이라고 저희는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굉장히 지루한 느낌을 받고 왔는데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피부와 닿는 그런 진짜 실질적인 그런 느낌을 받고. 행복한 서초구를 위한 공무원들의 신나는 상상 프로젝트. 더 따뜻하고 쾌적해질 서초구의 올해를 기대해봅니다. TBS 리포트입니다.